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혼한 이야기예요. 만약 단순한 성격 차이로 결혼을 물렀다면 사연을 올리지 않았겠지만 중간에 예비 장모님이 껴서 사기 아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파혼을 한 사례인지라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6급 공무원이에요. 사실 20대 후반에는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회사에서 잘 나가시던 부장님이 구조조정 한 방에 옷을 벗는 걸 보고 퇴직한 후 30대 초반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랍니다. 3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던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월급은 다소 세지 않지만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덕분에 인생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게 결핍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결혼이었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외모가 나쁘지도 않았고 직업 역시 남부럽지 않은지라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외모나 조건이 별로였냐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주선자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과분할 정도로 괜찮은 분들이 소개팅 자리에 나와주셨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30대라서 그런지 연애보다는 결혼이 급한 듯 해보였어요. 사실 저 역시 결혼이 급하긴 했지만 결혼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에만 목을 매는 모습에 실망해 번번이 퇴짜를 놓고 말았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몇 년밖에 없는 결혼 정년기를 찾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솔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 녀석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 부친상을 당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진 저는 퇴근하자마자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답니다. 친한 친구인지라 밤 늦게까지 일손을 도우며 장례식장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상을 잘 치른 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전하더군요. 상윤아,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여동생이 있거든? 너도 봤을지 모르겠다. 근데 걔가 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제야 말한다.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 친구는 상갓집에서 절 눈여겨봤던 여자가 있었다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막말로 결혼식 뒤풀이도 아니고 상갓집에서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게 좀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라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상윤아,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 이렇게 권하지도 않아. 근데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보고 판단해. 그냥 하루 바람 쐬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친구는 자꾸만 저를 설득했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제안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연락처를 받았어요. 프로필 사진도 봤는데 미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나름 귀염상이긴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소아 씨를 처음 보자마자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걸 참아야만 했어요. 사진에 엄청난 사기를 쳐놨거든요. 와, 제가 여자들 사진빨 많이 듣고 실제로 당하기도 해봤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사기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마음 같아선 당장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외모를 보는 편도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선해준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일단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아 씨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겉핥기식의 대화를 나눈 뒤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고요. 그렇게 인연을 끝내려고 했죠. 하지만 며칠 뒤에 소아 씨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티냈으면 됐지 눈치도 참 없네라는 생각을 품으며 좋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소아 씨는 포기하지 않더군요. 상갓집에서 저를 이성으로 볼 때부터 신기하긴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강렬하게 저를 원하는 건지 매일같이 진지한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근무하는 구청 앞에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 앞에 찾아왔을 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까운 카페에 데려간 뒤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수아 씨, 미안하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수아 씨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외모도 직업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절 외모 지상주의에 찌든 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속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카페를 나왔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직장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더군요. 직장 앞에 여자를 기다리게 하는 능력남이니 뭐니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소아 씨를 잊고 살았는데 3개월쯤 지나자 잘 지내시냐며 안부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때쯤엔 워낙 오랜만이라 반가울 지경이더라고요. 참 이 여자의 정성이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아 씨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물론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가진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저 역시 약속이 없어서 바람이나 쐬자 하는 생각으로 나간 거였죠. 소아 씨는 제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세미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파스타 집이나 레스토랑에 가야 할 듯한 차림이었고요. 하지만 곱창이 당겼던 저는 소아 씨를 데리고 곱창집에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시커먼 아저씨들 사이에서 곱창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제게 정내미가 뚝 떨어져 귀가할 줄 알았더니 곱창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비우는 소주잔을 열심히 채우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또 예뻐 보이더군요. 도도에 빠진 여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면 만나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저는 소아 씨와 사귀게 되었답니다. 물론 마음을 완전히 준 건 아니었어요. 가볍게 사귀어 보면서 알아가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사귀다 보니 그녀에게 완전히 스며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혼 약속을 하고 있더군요. 물론 소아 씨가 무슨 환수를 쓴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제게 헌신과 배려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죠. 결혼을 결심한 저희는 가장 급한 문제인 경제적인 것에 대해 대화를 했어요. 저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빤하지만 소아 씨는 부모님의 이불 장사를 돕는지라 수입이 좀 불규칙적이었어요. 이불 가게 매상에 따라 다달이 급여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알뜰한 소아 씨가 무려 6천만 원을 모았다는 점이었어요. 30대 초반 여자가 6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정말 남들 다 하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였죠. 저 역시 대기업 시절의 월급과 공무원이 된 후의 월급을 합쳐 6천 정도는 모았기에 둘의 저축액을 합쳐 대출 좀 받으면 나쁘지 않은 빌라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던 어느 날 예비 장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니 제게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나중에 소아 씨와 함께 정식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지금 따로 만나야겠다며 약속을 잡으시더군요. 조금 의아했어요. 처가에 인사드리는 거야 당연한 수순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일을 저렇게 억지로 당기려고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장모님이 바쁘면 구청 앞까지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 예비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소아 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만 조용히 나갔지요. 약속 장소에서 뵌 예비 장모님의 모습은 정말 화려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소아 씨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 장모님의 차림은 재벌가가 아닐까 싶을 만큼 화려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브랜드들이었으니 말 다 했죠. 아무튼 저는 예비 장모님께 잘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깍듯하게 대했답니다. 여기에서 나쁜 모습을 보였다간 결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착하고 건실한 청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제 인성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더군요. 김서방은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대충 알지만 공무원 월급이 뻔하잖아요. 앞으로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가 오르겠지만 한계가 뻔한 거고 내 딸이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남자 쪽에서 집 정도는 준비하는 게 예의인 거 알고 있죠?
예비 장모님은 제 월급과 연차 그리고 모은 돈, 집안의 재산과 심지어 집을 해올 건지에 대해서 물으시더군요. 솔직히 찝찝하긴 했지만 대답은 다 해드렸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되실 분인데 심기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숨막히는 대면이 끝이 났네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견딜만은 했어요. 소아 씨에게도 말한 정보들이라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 예비 장모님이 저를 또다시 호출하셨어요. 이번에는 주소를 불러주시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곳은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었어요. 좀 수상쩍었지만 예비 장모님의 명인이 일단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예비 장모님을 따라가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있더군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보니 해외에서 수입한 이불들을 보관해놓은 장소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예비 장모님은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여시면서 제게 이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꽤 큰 규모라 다 팔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몇 번이고 강조하는 예비 장모님의 태도였어요. 예비 장모님은 이 이불들을 다 팔면 얼마가 남네, 그걸 재투자해서 팔면 또 얼마가 되네 등의 말을 하면서 재력을 뽐내시는 겁니다. 저는 예예 하면서 예비 장모님에게 질질 끌려다녔죠. 그렇게 무려 2시간을 끌려다닌 후에야 장모님은 저를 사무실 용도로 개조된 컨테이너로 데려가시더군요.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시며 대뜸 말씀하시더군요. 김서방, 저번에 말했던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뜬금없이 신혼집이라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저번에 대답했던 것처럼 말해주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소아 씨가 가진 돈을 합쳐서 작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저번에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예의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건가? 아니면 잊어버린 건가? 어머님, 저는 어릴 적부터 자수성가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양가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저는 운 좋게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약사로 근무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기댔다간 자립심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얻을 때 도와주시겠다는 부모님의 제안도 거절했고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그게 탐탁지 않으신 모양이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서 도와줘도 안 받을 생각인가? 아유, 어머님, 저희 정말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힘을 합쳐서 차근차근 늘려갈게요. 자네나 자네 부모님 생각에 그럴지 몰라도 딸 가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네. 자네 부모님 생각을 존중한다면 내 생각도 존중해 주게. 예비 장모님은 괜찮다는 제 말을 칼같이 자르며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부담스러웠답니다.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신다면야 감사한 일이지만 괜히 한쪽의 지원을 받는다면 훗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 후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중에 예비 장모님은 신혼집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솔직히 그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놈의 신혼집 적당히 좀 하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장모님은 본인 쪽에서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도움을 받고만 있을 수 없겠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기존에 얘기되지 않은 사안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미안했는지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서 1억, 처가에서 2억,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죠. 김서방, 내가 아파트를 구하러 다녀야 하니까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전에 얘기했던 돈 붙이게. 예비 장모님은 신혼집을 구해야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1억 원과 제가 모은 6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셨어요. 거액을 송금하는 게 어쩐지 좀 찜찜했지만 장모님이 될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게 하겠냐는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죠. 소아 씨가 모은 돈까지 총 2억 2천만 원이 예비 장모님의 손에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비 장모님께 집을 구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결혼식을 한 달 앞뒀는데도 말이죠.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당장 들어갈 집이 필요한데 깜깜 무소식이니 답답해지더군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 예비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님께서는 집을 고르는 중이라 오래 걸린다며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렸더니 김서방, 내가 구하고 있다고 했잖아. 자네 왜 이렇게 재촉을 하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하면서 오히려 썽을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며 최대한 인내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2주가 남아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 저희 부모님마저도 어떻게 된 일이냐며 뭐라고 하시더군요. 중간에 낀 저는 소아 씨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구하신다는 집은 대체 언제 구해진다는 거야? 당장 다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나도 모르겠어, 오빠. 나도 매일 묻고 있긴 한데 구하는 중이라는 말씀만 하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그 돈을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어? 아, 됐고. 그냥 우리가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구하게 하시든지 해야겠다. 답답해진 저는 예비 장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연락도 잘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10번을 연달아 전화하니까 간신히 전화가 연결되더군요. 어머님,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세요? 집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구하긴 구하셨어요? 아니, 구하러 다니는 중이긴 하신 겁니까? 저는 예비 장모님을 다그치듯 말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거죠. 하지만 저와 달리 예비 장모님은 느긋하시더군요. 미안해, 김서방. 내가 열심히 구하고 있긴 한데 좋은 데를 구하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늦었네. 이제 몇 천만 구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뭐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를 구한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고요. 아무튼 저는 돈이 얼마나 부족한 거냐고 물었어요. 예비 장모님은 딱 3천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만 넣으라고 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지인에게 구하는 아파트라 전액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거절하시더군요. 답답했던 저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3천만 원을 빌려 예비 장모님께 또 송금했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 문제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또 답답했던 저는 예비 장모님 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장모님, 계약 안 하셨죠?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김서방, 왜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나? 내가 뭐 집을 안 구하고 싶어서 안 구해? 일 처리를 하다 보면 늦어질 때도 있는 거지. 늦어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됐으니까 저희 돈 돌려주세요. 단칸방에 들어가든 고시원에 들어가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돌려주시라고요. 저는 예비 장모님이고 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게 장모님께서 돈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신선한 개소리인가 싶어서 여쭤보니 내년에 팔 이불을 수입하느라 돈을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엊그제 드린 3천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건 부모님께 임시로 빌린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얼굴이 벌개진 제게 예비 장모님은 변명이랍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떠들으셨어요. 김서방, 자네가 이불 장사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매물을 미리미리 사둬야 돼. 안 그러면 적자가 난다니까. 나중에 더 큰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가 뭐 자네랑 자네 집안 돈을 떼먹게 하겠어? 예비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월세방에 임시로 살고 있으면 이불을 팔아 지금 구할 수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던 저는 예비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집을 구하려고 하긴 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좋은 집 구하려고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그럼 부동산이랑 통화한 내역이랑 문자 내역 좀 보여주세요. 어머님께서 정말 노력을 하시긴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는 예비 장모님이 정말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긴 했나 싶어서 통화와 문자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죠.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다 지워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며 예비 장모님의 핸드폰을 빼앗듯이 집어들었네요. 그리고 통화와 문자 내역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처럼 부동산과 대화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이게 지운 겁니까? 지울 거면 싹 다 지우든지 부동산이랑 대화한 내용만 지울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제 말에 예비 장모님은 입술만 달싹이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는 걸요.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더군요.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속았다는 생각에 우라통이 치밀었고요. 됐고요. 화혼합시다. 일단 사기꾼 집안하고는 결혼 안 하니까 화혼하자고요. 저는 파혼 선언을 하고 처가에서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뻥찐 상태였고 소아 씨는 저를 따라 나오며 엄마한테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났던 저는 너도 알고 있었지? 전부 알고 있었잖아 이 사기꾼아. 똑같은 것들끼리 핥아주고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냥 사라져. 썩 꺼지라고. 라고 말하고는 처가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인자하시고 어디서 큰소리 한번 내본 적 없던 저희 부모님들이었는데 제가 울먹이면서 파혼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감히 우리 아들 가지고 장난친 거냐며 이런 사기꾼 같은 집안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곧장 전쟁통에 나간 듯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장모가 있는 이불가게에 쳐들어가셨답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내가 준 돈 1억, 우리 아들이 준 돈 6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한 번 더 준 3천만 원 이 돈 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사실이야? 어디서 사기칠 게 없어서 아줌마 딸 결혼 자금 가지고 사기를 쳐?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 무서운 거 알려줄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장모님의 뺨을 후려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뭐? 아줌마요? 예비 사돈 될 사람한테 아줌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듣기에는 교양이고 성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네. 어쩐지 생긴 것도 어디 시장에서 고기나 썰 줄 아는 백정 노인네처럼 생겨갖고서는 감히 누구한테 아줌마래. 그리고 내 뺨을 때렸다 이거지? 뭐 나보고 세상 무서움을 알려준다고? 어, 내가 그거 오늘 알려줘야겠네. 요즘 뺨 한 대 값이 얼만 줄 알아? 아무리 적게 받아도 200만 원이야. 그건 알긴 아니하고. 요즘 장사도 안 돼서 골치 아픈데 오늘 땡값 제대로 받아봐야겠네. 어디 돈 많으면 때려봐. 어디 때려보라니까. 왜? 땡값 물기 무서워? 왜 못 때리는데? 거봐,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말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살살 쪼개가며 비웃으며 놀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땡값에 수백 수천을 물든 제가 아버지를 도와 그 장모라는 사람을 한 대 쥐어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나서서 손을 들려고 할 찰나에 제 몸을 막아서며 저 대신 싸대기를 날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게 웬만해서는 큰소리 한번 낸 적 없으셨고 화도 잘 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놀랍기 그지없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짝 소리와 함께 장모는 뒤로 나가 떨어지더군요. 야, 너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 2억 가까운 돈을 사기친 사람이 어디서 그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난리야?
너 딸 하나 보내준 게 고마워서 결혼시키고 좋은 집에서 살라고 돈 보내줬더니 감히 우리한테 사기를 쳐? 내가 안 되겠다. 내 남편,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너 가만 안 둬야겠어. 넌 첫째, 내 품속에서 30년을 키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둘째, 감히 내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그럼 셋째는 뭐겠어? 넌 그냥 내 손에 죽어줘야겠지? 일로 와! 하면서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장모의 머리끄대기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야, 이거 안 놔? 이거 안 놓을 거냐고!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제발 놓으라고! 어,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너 같은 여자는 내가 벌금이 얼마 나오든 간에 홍군형 내줄 테니까. 장모는 힘에 부치고 무서웠는지 버선발로 이불가게를 나가 도망가더니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이 와서 우리를 현행범으로 잡아갔어요. 참 장모라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아버지, 저, 어머니 다른 차도 아니고 경찰 백차를 타면서 경찰서 행이라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늦은 밤이나 돼서 귀가할 수가 있었네요.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서에 다녀온 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장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 친구분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특수통 출신 검사 경력 18년에 달하는 친구분이셨거든요. 저와 함께 아버지는 그분에게 찾아가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그분은 이 사건은 큰 사건도 아니라면서 큰 걱정 말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곧바로 경찰서에 가 고소를 하고 장모에게 보낸 입금 내역,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음성 녹음 내역 등을 제출했답니다. 그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역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장모를 마주친 일이 생겼답니다. 자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어쩌면은 내 사위 될 뻔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집 구해서 준다고 했잖아. 그걸 못 기다려주고 이 사다를 만들어? 이 나이에 경찰서나 다니고 있고 쪽팔려서 못 살겠네. 저기 장모님, 아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소아한테 미안하지도 그리고 소아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소아가 무슨 죄예요? 그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딸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내가 정말 결혼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딸 낳을까봐 결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곧 이 사건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 전에 저한테 사기쳐서 가져간 돈 주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어떻게든 받고 콩밥은 콩밥대로 먹여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네요. 그리고 얼마 후 장모는 정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저희 집으로 저녁에 찾아오더군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무슨 1,200도 아니고 2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 저와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건 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네. 전화로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 사실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빨리 집을 구해주질 못했네. 물론 날 신혼집 할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된 일이지만 주위에서 그곳에 투자만 하면 두 배로 불려준다기에 그 말에 현혹돼서 그만.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사부인 내외분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 물정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피해보신 돈은 내일 당장이라도 입금해 드릴 테니까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 일 때문에 제 딸도 저랑 인연 끊겠다며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전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천하의 나쁜 년입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도 다시 한번 부모 노릇이라도 하게 용서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라고 하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용서해 줄 것도 뭐도 없다면서 내일 돈만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결혼 준비는 막을 내렸답니다. 장모는 정말 다음날 돈 2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저희는 고소를 취하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일로 가장 상처받았을 법한 소환은 내게 미안하다는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하더군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릇에 다시 담아둘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가르침은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는 것이고 아무리 처가가 될 사람들이라고 해도 금전적으로는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평생 철저하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결혼식장을 구하는 것이든 전적으로 제가 주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측만 철석같이 믿었다간 이번 일처럼 파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비시댁이나 예비처가라고 무조건 믿지만 마시고 따질 건 확실하게 따져가면서 결혼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사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